오케이. 자, 그러면 뭐, 자, 다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It, be, 강조, 부분은요. 자, 얘네들은요, 누구누구를 강조하는 거 아니면 주어, 목적어, 부사, 업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사까지만 쓰셔도 나는 맞았다고 했어. 근데 여기다가 기역에다가 기역에다가 명사 대명사라고 쓴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정확하게 명사 대명사 한 다음에 부사까지 썼으면 난 맞았다 했었을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 민영아 왜 왜 형질이는 거야? 아, 부사 썼어. 자,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it, 이 강조 구문은요, 자, 바로 이 물결표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강조 구문의 해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요, 우리 강조 구문에서는 형용사랑 동사는 강조가 안 되는데, 형용사는 바로 앞에 부사로, very not so, 이런 아이들이 강조를 할 수 있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 동사 같은 녀석은요, 지금 강조할 때, it is 강조 구문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쓰면 된다? 바로 앞에다 그냥 주저지를 쓰면 된다 했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나와있던 게, 자, 우리 도치는요, 장소 부사, 자, 장소 부사거나 부정어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왔을 때, 어순이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나왔으니까, 왜 바뀐다 그랬지? 왜 바뀌죠? 여기에 있는 장소 부사거나 부정어가 동사랑 붙어 있어. 주어랑 붙어 있어. 동사랑 붙어 있으니까 같이 딸려 나간다고 했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뒤집어진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o that. 이 so that은요, 이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무슨 뜻이 됐지? 어마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었고요. 떨어져 있으면 so 형용사 부사 된 나와 있으면 너무 형부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었고 선생님이 유의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so that 같은 경우는요, 이 전체를 내가 뭘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지, 내가? 그렇죠, in order 대세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 대세로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뭐 자 대세로 쓰면은 여러분 절이죠. 절이니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우리 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In order to 부정사. 근데 난 in order to 부정사도 귀찮아. 그럼 in order도 어떻게 해버려? 생략. 그래서 그냥 to 부정사까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얘가 to 부정사의 무슨 조합법이었지? 목적이었죠. 맞죠? 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격의 대신입니다. 동격의 대신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럼 동격의 대 앞에는 이 명사는 무슨 명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무슨 명사요? 자, 동격의 대 앞에 선행사, 아 선행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보통 이 명사들이 어떤 명사들이 나왔냐면요, 모르면 적어주세요. 얘네들은요, 보통 추상 명사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선생님 주상 명사가 뭔가요? The fact, the belief 이런 아이들 맞죠?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장소 부사구의 도치는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도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네요. 우리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왜 도치를 안 한다고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여태까지 다 외워왔을 거예요. 맞죠? 사실 내가 이해를 시켜줬죠. 왜 도치를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And focus 맞죠? 마지막에 명사가 뒤에 있는 게 강조가 되는 건데 대명사는 old information이기 때문에 강조가 돼야 하는데 안 된다 했었던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녀석 볼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해석하고 강조인지 그 다음에 가져와 진주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찾아서 작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어법 숙제도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밑에 근거를 작성하라고 하면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서요. 확실하게 여러분 공부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거든요. 재밌을 것 같지? 모든 숙제를 다 이렇게 해보면 우리 새로운 친구한테 보자. 현빈아 어떻게 해? 괜찮은 것 같아? 아 얘야? 소정아 어떻게 해? 에바 참치야? 알았어. 아 여러분 쓰라고는 안 할게. 대신 근거에다 밑줄 같은 건 쳐놔. 알았죠? 그건 할 수 있죠. 밑줄 같은 거 치고 아, 좀 이따 같이 틀린 사람들 같이 있는 거겠지. 자, 자, it was he. 자, 그는 자, 그 바로 그였어. That's so Jane in the school yesterday. 학교에서 어제 그 제인을 본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자, 내가 it is 강조 구문인지, 그다음 it was 그다음 아 미안, it is 강조 구문인지 혹은 가주어 진주어인지 어떻게 따지라고 얘네들을 다 지워 보이시라고.
지워버려서 여기 he가 he saw Jay in the school yesterday라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리면 얘는 내가 무슨 구문이라 했죠? 강조 구문이에요. 기억나? 강조 구문이라 했죠. 근데 만약에 지웠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흘러갈 데가 없으면 얘는 무슨 구문? 네, 가져진 줄 알아. 이름이? 있어.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뒤 옆에 있는 녀석도 같이 볼게요. 어디 갔어?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똑같이 보죠. 자, it is true that nature itself is a teacher. 자, 지금 사실이에요. 자연 그 자체가 지금 센세단에게 지금 사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똑같이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가지고 자, true가 여기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니 없니? 없죠. 없으니까 it that 가져진 줄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또 다르게 쓴 아이들이 있었어. tru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강조가 안 된다. 따라서 가져진 줄 알아. 여러분 이것도 맞아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붙여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밑에 있는 거 3번. 3번에도 보시면요. It was at the bus sto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얘도 똑같이 지금 지워볼게요. It was the. 대신 지워보니까 at the bus stop. He lost his wallet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 at the bus stop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뒤에? 부사구절로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여러분 따주시면 되겠죠. 이름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너무 이지했죠. 여기도 이지하다. Here the bus comes.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는데, 당연히 here이 앞에 나와있으면 얘네들이 원래 뭐라고? 세트 메뉴라고. 맞죠? 세트 메뉴예요. 그래서 here 앞에 나오니까 here comes the bus. 여기 있는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맨 뒤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안 틀렸어요. 1번은요. 2번도 거의 안 틀렸어. 여기서 보시면 stood랑요 on the hill이라는 장소 부사가 같이 붙어 다닌다고 맞죠? 붙어 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얘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on the hill stood a church 해서 이렇게 도치가 돼서 쓸 수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3번에서 실수한 친구가 있었어요. 3번. 좀 실수 좀 많이 했더라고 3번은 맞은 친구도 있는데 자 3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he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도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맞죠? he가 맨 뒤로 갈 수가 없어요. and focus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4번에 hardly 다음에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요 다시 한번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요 이 일반 동사는 지금 일반 동사 나올 경우는요 무조건 앞에다가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으면 두더지 중에서 하나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두더지 중에 하나 쓰셔야 돼요. 근데 왜 쓸까? 왜 쓰죠? 딸려서. 어? 딸려서. 잘려서? 아니 그 동사에 붙어있던 게 같이 나와서. 그렇죠. 여기에는 시제가 같이 딸려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안 쓰면 여기 써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 목적 때문에? 왜 그럴까? 여러분 도치의 본질이 뭐예요? 강조. 강조하려고. 강조하려고. 무슨 말이었어? 그리고 부정어가 나왔는데 우리 일반 동사는요 함부로 부정어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 비동사나 조동사는요 지금 not이나 부정어랑 같이 붙어 다녔었죠. 하지만 일반 동사는 마음대로 같이 가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봐 hasn't, isn't 이렇게 줄임말을 다 추격형으로 된 녀석 있죠. 얘네들은요 부정어나 이런 not 같은 애들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얘네 같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허드 리스터들이 있단 말이 있어 없어? 줄임말 없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써야 돼? 이드가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네버리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has가 튀어나왔네요. has가 왜 튀어나왔죠? has 내가 얘 무슨 동사를 했어? 결국 조동사를 했어. 뜻이 있어 없어? 뜻 없다. 알았지? 그래서 never이 튀어나와서 never has tongue seen a tiger 이런 식으로 썼으면 됐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아니 마지막 4번이 아니구나 우리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도 좀 몇 개가 부사가 있었어. 자 4번 볼게요. He used the ladder so that he could go off the roof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요 지금 사다리 탔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지가 지금 지붕을 올라가기 위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so that을요 in order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었고요. 근데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지금 보니까 문장이 다 어때요? 너무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에 단문으로 막 썼어요. 단문으로 쓰다가요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중문 혹은 복문이라고 합니다. 중문이나 복문으로 되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선생님 중문 복문이 뭡니까?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중문 혹은 복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렇게 쓰면 여러분 즉 같은 게 희가 같은 게 있고 경제적이야 안 경제적이야? 안 경제적이라 했죠. 그래서 같은 여적인 희를 삭제하고요. 우리 얘를요 그 다음에 덱도 삭제한 다음에 could를 지금 to로 바꿨습니다. 왜? 우리 to 부정사 과거에 누구였다고? 맞죠? will 혹은 can 조동사였다고 맞죠? 그래서 비트 형법이 의무 예정 가능 의무라고 했던 거 의무 예정 가능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다 should, can, will 이런 데서 나온 거였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결국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도 있는 in 올려도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도 가능하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 자 뒷장 봅시다. 뒷장 어디 봅시다. 자, 뒷장 볼게. 자, 뒷장 보니까 그 토끼는 나무 아래서 잠을 낮잠을 잤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두 쪽만 들려줬잖아. 좀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도 오늘 다음까지 다한 거 보니까 최초까지 다한 거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알았어 좀 다음 조절해줄게. 자, 그 토끼는요 나무 아래서 잠을 잤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가 ADM이죠. 얘가 ADM으로 나무 아래에서 그 토끼는 잠을 잤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붓붓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지금 잠을 잤네요. 토끼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했었었죠. 그리고 보기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됐으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여기다가 더라고 쓰신 분? 더라고 쓰신 분 있으세요? 더 쓴 게 맞아요. 맞죠? 더 쓴 게 맞아요. 자, 그래서 It was in front of Japanese embassy that he met her yesterday.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게 지금 여기 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요. 그 이때 강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때 강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였었고 6번 보니까 거의 다 맞으셨었어요. 더 쓰셨으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7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사실은 어제 3시인가 4시에 만들었거든요. 3시인가 4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피곤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 의가 나와있죠. 맞죠? 그 의가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다 좀 뭐 써야 될까? 네, his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혹시나 his 쓴 사람 다시 맞았다 해주세요. 진원이 맞았던가 그러면? 미안해. 미안해. 자, 그 다음, 자, 8번 볼게요. 자, 8번 보니까요. 미안해요. 또 얘를 뺐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자, 제가 죽일 놈이에요. 자, little things 다음에 about을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맞았다고 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little 다음에 did가 나와 있네요. 지금 원래는요, 원래는 얘가 thought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He, 자, she, little thought가 이렇게 나와 있었을 텐데 little이 앞에 나가면서 think 대신 did가 튀어나갔다 이 생각하시면 되죠. 맞죠?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자, 우리는 내년이면은 20년을 이것 써서 살아온 셈이 된다. 자,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국말을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 잘 써요? 안 써요? 자, 안 쓰죠? 자, 한국말을 딱 봐도 좀 약간 찔따 같은 문장이 있으면 내가 뭐라 했어? 미래 완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조금 억울한 게요. 자, 우리 가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가족은요. 지금 my family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차이라고 했냐면 우리 미국에서 있는 그 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차이입니다. 근데 결국에 솔직히 여러분 our family라 써도 나는 맞다고 해줘요. 이거는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 보통 미국에서 표현할 때 my family라고 씁니다. 그래서 my family will have lived here. 난 여기서 20년 동안 살아왔어. 난 여기서 지금 계속 살아왔어요. 20년 동안 next year 내년이면 이렇게 썼으면 됐었고요. 그 다음 우리 10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10번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그렇죠. 과거 완료.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면요 시간 먼저 했지. 시간 과거. 시간은 과거라 했어. 시제는 과거 완료고 시간은 과거라 했었죠. 그래서
If he had not been sick, 만약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요, he would have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숙제를 다 끝냈을 텐데 라고 해서 10번은 거의 다 맞으셨었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는데 또 질문 있었어요? 자, 없으면요, 우리 첫 단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단추. 첫 단추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어디 갔어? 네네. 알고 있어요. 계란 뭐 주세요? 아, 잠깐. 자, 여러분.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할게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휴식. 이게 뭐야? 야, 석준이 여친 있는데? 계속이야. 여친 여친 야, 저거. 아, 나 봐. 밴드 때는 여자였어? 밴드? 와, 얘 여친이 꿈용이야. 여자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었어? 여자애 얼 기타 치는 애야? 기타 여자 기타 같은 파벌이야. 같은 파벌이야? 뭐야? 아니, 얘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 있어. 그게 너야. 그 슬퍼? 아니, 나도 좋아하는 여자 있는데. 근데 되게 남 여자는 인기 많은 거지. 인기 많지 않아? 없었어. 이런 애들이 인기 많던 거. 그거 없어. 난 그냥 걔 나대는 듣고 싶어. 뭐를 다시 기억? 기억은
이 사람이 감독이거든. 이 사람 몰리클 킬러. 이 사람 배우고 뭐지? 이 사람 분위기가 지금 모팅이 안 돼. 얼굴 나오고 이 사람이 너 그 와나나 작가분 걔 친구거든. 박지? 아니야. 아 애들이 다 박지라 그랬는데. 친구. 친구인데 얘 감독이거든. 어? 어 이 사람 아직 본 것 같은데. 걔 잘생겼어. 아직 본 것 같은데. 방송에서 나왔었냐? 맞아 방송. 방해 와나나 태극단이었던 것 같아. 그래 와나나 방송에서 본 것 같아. 그 군대 좀 대박이지 않냐? 머리는 좀 살았길래. 왜? 현진 씨 너를 때리는 거야? 잘생기지 않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얘는 잘생겼지. 얘는 하, 얘는 2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지금 2년 우리 이메일 나왔어. 대박. 이거 안 받았었어? 주민일 때부터 받은. 아 이거 없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강의실 바뀌니까? 너무 돌아보니까 좋긴 하네요. 한 명씩 얘기해 주면 안 되냐? 기관대 여기 있다 기관 두 개밖에 보여? 유리 뭐라고? 여기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아, 거의 비슷할걸? 그러니까요. 뭐가 나라는지 모르겠어. 뭐가 나라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희가 B 자를 줬을 때는 저쪽 끝을 줬으면서 A 자를 줬을 때는 여기로 줬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까는 왜? 괜찮았네요. 괜찮아? 아, 마음이 좋아. 우리 여기 전에 썼던 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맞다. 여러분 우리 스웰라에 오면 한 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딱 지금 몇 명이야? 여기 보면 딱 8명. 와 다 돼서 딱 되겠다. 한 명 더 들어오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그 다음 주일 거야. 그 다음 주에 10명 딱 맞추나요 혹시? 응 10명 딱 맞죠. 그럼 5대5로 어, 5대5로 딱 우리 팀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롤이다? 어 롤이네. 그 롤에서 명언 있잖아. 인간 몇 명 이상 모이면 다섯 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쓰레기다. 그거 진짜예요. 그 진짜예요.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쓰레기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예요. 자기. 아, 또라이 그냥. 왜 나한테 사태질한다? 갑자기 킹발. 너 킹발 너무 막 너 자주 시킬게.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자 일단 선생님 일단 유인물 먼저 볼게요. 유인물 보시면 여러분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었고요.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여러분 벌써 45분? 4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번에는 겨울방학 시작하기 때문에 30분도 추가된 거였고요. 이번에 이제 정규 시간으로 지금 30분 더 줄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그 저기 5시에서 1시간 몇 시간? 1시간? 네 1시간 그거 똑같죠. 그 여기 와서 하는 거는 1시간 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30분 더 할래? 아니, 야 끝나고 할 거 없는데. 아니요 저 다 괜찮지? 저 할 거 많아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아니 안 바쁘게 만들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데일리 잘 안 나오면 내가 재시험 본다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선택적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난 원래는 처음부터 해주고 싶었어. 처음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영접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방학 때 그리고 또 숙제도 많았잖아. 30분 더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그냥 그래 열심히 하자 해서 그래 냅두는데 데일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C 이하 나오면요 C 이하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다시 C의 기준은 3개 이상 쓰리시네.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이제 계약했잖아. 계약했죠? 내가 첫 주는 그냥 지켜볼게.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지켜본다는 얘기다. 첫 주에서 지켜보니까 아싸 그 개빡쳐야 돼서 다 틀리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이거 첫 주 동안은 너희들 학교 계약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 맞잖아. 아, 첫 주부터 해도 돼? 아, 아니요. 절... 첫 주부터 하면 내가 미치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질량 보조를 붙이게 되잖아, 나 지금.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주는 여러분 지켜볼 거예요. 그러다 또 떨어지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되면 내가 원기호 터뜨릴 수가 있어. 알았지? 자, 오케이. 아, 그럼 오늘 학교 안 갔잖아. 네. 남겨도 되겠네. 아, 아 이제 다음 주 사람이 내일 보내. 내일 보내. 학교 가니까 미안해. 수요일부터 학교 가니까. 이제 학교 가니까 어떠냐? 아, 진짜 그냥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괜찮아. 이러 그래도 너희들 고3분은 낫잖아. 고3애들 지금 토하거든. 자, 자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관계사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관계사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 관계사는요. 우리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지금 뭐뭐뭐가 합쳐졌냐면 첫 번째는요. 뭐 쓰면 될까? 엇가야 뭐 쓰면 돼?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적어주세요.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말고 또 뭐가 있지? 썩주나? 관계 부사. 그렇죠.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했었어. 우리 영작했을 때. 영작했을 때 했는데 지금 다시 복습하면서 같이 보는 거야. 맞지? 근데 더 추가됐어. 종이가 있었던 거지. 어, 그 중에 근데 그 안에 많이 추가됐어. 많이 추가됐어.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게 문법 시간이야. 자, 여러분. 관계 대명사라는 녀석은요. 관계 대명사는 이름 자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명사 사가 들어가 있죠. 사. 그러면 누가 합쳐진 걸까? 대명사가 합쳐졌어요. 대명사가 합쳐졌는데 누구누구를 합쳐졌냐면 저거나 접속사랑 플러스 대명사가 합쳐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 부사는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진 걸까? 그렇죠. 접속사 부사라고 쓰면 되겠죠. 접속사랑 플러스 부사. 어? 미리가 그럼 우리 이거 한 거라고 썼으니까 우리 동민은 뭐 이거 너 다 대답할 수 있겠네? 뭐 흑기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줄 세 칸 있는 이거 뭐예요? 어? 어? 알았어. 자, 첫 번째 일단은 접속사랑 플러스 부사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접속사 플러스 일단은 뭘로 됐다고 적어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단 적어놔 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핵심은요 일단 핵심 첫 번째 있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거 위에 있는 녀석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거 얘네가 먼저 전제가 이해를 되고 있어야지 밑에 있는 거 쭈루룩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지선이 차례인데 유니바 지난번 했으니까 다 아는 거지. 동민 뭐 있어? 그걸 다 얘기해. 한번 얘기해. 종류가 무슨 말이야? 자 종류가 일단은 후 뭐 이런 애들 중에서 주격 목격격 아 그거 말고 그 거기 속해 있는 아 속해 있는 후랑 위치 후랑 위치랑 또 대? 푸스 또? 품? 끝? 끝이야? 진아나 뭐 하나 더 빠진 거 없니? 뭐? 그치 뭐 진아 진아 좋아. 그러면 자 우리 관계 부사입니다. 우리 관계 부사는 누구누구누구가 있죠? 자 이거는요 선생님 혹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 또? 그렇지. 왜? 오케이. 좋아. 일단 두 개까지.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윤석. 또 뭐가 있을까? Why? How? 그렇죠. How 같죠.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부사의 종이가 뭐였죠? 명사 얘기가 끝나죠. 그렇죠. 명사 얘기가 꾸며주고요. 또? 또 뭐뭐뭐뭐뭐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치.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사가 그 명사 이외의 것을 꾸며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어? 잠깐만, 또 뭐 있었지? 어, 동사. 동사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부사는 우리 여기는 하나 더 외웁시다. 자, 딱 옆에 적어 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 부사라고요. 맞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 부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도요. 부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When I was young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요. I was handsome. 나는 잘생겼어. 갑자기 뭔가 슬퍼지네요. 자,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봐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절이죠. 왜? 주어 동사가 있잖아. 맞지? 주어 동사가 있고요. 지금 얘가 왜 이미 부사절이죠? 왜? 뭘 나타내고 있어? 시간을 나타내고 있잖아. 맞죠? 근데 얘는 똑같이 볼게요. 우리 관계 투사에서도요. 지금 when, where, why, how가 이렇게 된 이유가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 암기와 이해는 공통이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우리 관계 대명사.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었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걸 보고. 자, 우리 지난번에 들은 친구들은 복습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여기는 필기 안 하셔도 돼. 여기는. 근데 뭐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하시고. 자, 우리 관계 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자, 구시는 선생인데요.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구시는 선생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선생이랑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 누구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는이랑 같죠. 그는이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 얘들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period, 주어 동사 peri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 단문이죠. 단문이죠. 얘도 단문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언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단문만 쓰려고 그래요? 아니면 복잡하게 쓰려고 그래요? 복잡하게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쓴다 생각해봐. 나는 잘생겼다. 나는 지배한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소설이 잘 팔릴 거야? 그러면은 겁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욕먹겠죠.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게 언어라는 거는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단문화가 되어 있는 거를 중문화, 공문화를 많이 시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거를 지워버리고 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이랑 같은 건 누구죠? 여기 있는 센스랑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건 누구야? 그는이죠. 자, 이거 한국어다 얘들아. 한국어니까. 자, 그는을 없애버리고 그리고를 없애버리고 그는, 아, 구씨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문법의 시작과 끝은 구어절이에요. 맞죠? 구어절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는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옆에다가, 저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관계 대명사는 대체적으로 형용사절이나 관계사에다가 적어놔. 알겠습니다. 자, 블락블락. 자, 관계사 앞에다가 살짝 적어놓으시죠. 살짝 꿈 얘네들은요 지금 형용사 처리구나라고 여러분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절.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죠? 이해되고 있지? 자, 그래서요 지금 만들어 있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밑에 이거 일일이 다 썼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다 써놨죠, 친절하게. 자, 보시면은요 In English,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Mr. Ku is a teacher. Ku 씨는 선생인데요. He teaches Englis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얘네들이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 여 사이에다가 and를 집어넣어서 Ku 씨는 선생인데요. And he teaches English. 걔는 영어를 가르쳐 해서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맞지? 이어졌어. 근데 여기 앞에 있는 a teacher랑 he랑 같죠? 같으니까요. 얘네랑 같으니까 and랑 he를 삭제시키고 얘네들을 지금 뭘로 바꾸면 되죠? 주격이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이 a teacher는 사람이니까 우리 뭘로 바꾼다고 배웠어? 그렇죠. who로 바꾼다고 배웠습니다. who로 바꾸고요. teaches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o teaches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잘 볼게. 자, 얘가 일단은 첫 번째로 얘가 얘를 꾸며준다.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앞에 있는 게 지금 꾸밈을 받는 말을 선행사라고 얘기하고요. 얘는요 지금 원래 문장에서 주어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이름을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는요 뒤에 그러면 따라서 he라는 녀석이 사라졌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근데 전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 아 이렇게 얘기할게. 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완전한 문장의 기준이 뭐예요? 어, 주어 동사 있으면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빠진 게 없는 거. 그걸? 문장 형식에 That's right. 맞습니다. 뭐?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다. 1, 2, 3, 4, 5, 6, 7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1, 2, 3, 4, 5, 6, 7 중에서 하나요. 완벽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 했는데 아 그리고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에서 그리고 살짝 장난 잘 치는 거 teaches 동그라미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라고 적어놓으세요. 아이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 수일치를 장난 칠 수 있다는 점까지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고 있죠? 이해되고 있지?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가볼게요. 성대만 지어도 돼? 오케이, 좋아. 우리가 성장 많이 했어. 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자, Mr. Koo is a teacher and I love him. 난 구시는 선생인데 나는 그를 사랑해요. 맨날 듣는 말이라서 지겹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엔딩 기준으로. 엔드 기준으로 진짜 엔드 기준으로 뻔뻔하셔야지 원래 여러분 강사는 뻔뻔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구시는 선생님 여기는 이 선 이 센세랑 우리 뒷문장에서 I love him이랑 누구랑 누구랑 같아? 그렇죠. 힘이랑 같죠. 힘이랑 같죠. 그래서 이 힘이랑 얘랑 얘랑 삭제를 해서요 합쳐져서 지금 누구로 만들면 되냐면요 Mr. Who is a teacher who I love가 정답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근데 여기는요, whom이라 써도 되고요, who라 써도 되는데 옛날 과거에는 whom이라 썼어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who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목적과 관계되면서 who냐 whom이냐 이런 찐따 같은 문제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요, who냐 which냐라고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 어차피 다 밑에 다 정리가 돼 있어. 오케이? 자, 아 그래서 구시는 선생인데요. 어떤 선생? 그 내가 사랑하는 해서. 지금 뒤에 보니까 누가 없어졌어?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상하네. 목적어가 사라졌어. 목적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결국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없어졌어. 형진이가 좋은 뜻으로 급발진하신대요. 그건 진짜 헤드락 걸려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지어도 괜찮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구씨는 선생인데요. 그의 전공은 영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 티처랑 누구랑 똑같은 거죠? 엔드 기준으로 뒤에 히스랑 똑같죠? 맞죠? 히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and랑 his랑 삭제를 하고 얘네들이 합쳐진다면 뭘로 합쳐집니까? 그렇죠. whose로 합쳐집니다. whose major is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문장 보니까 물론 얘들아 그래 물론 major이라는 녀석은 한정사가 필요해요. 한정사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 어수로 보자고 주어 동사 보어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그래서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결론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완전한 문장 뭐예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름이 소유격이니까 더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요, 소유격 예능격 결국에 뭐뭐 이란 뜻이라고 했었었죠. 뭐뭐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의 전공에서 말이 되면은 아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신우 선생님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whom I love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거 의가 생각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거 볼게요. 그 신우 선생님인데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의 나 이런 찐따 같은 말 있어 없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인물입니까? 맞죠? 아 죄송해요. 얼마나 짜증날 거야, 맞지?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하지만 선생의 전공 말이 돼야 돼. 말이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이해 되고 있니? 좋아. 자 이런 기본 원리부터 짜르르르 받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더 앞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뒤에서.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우니까 자 한번 먼저 쭈르륵 한번 적어봅시다. 자 우리가 뒷장입니다 뒷장. 자 시간 30초 줄게. 빨리 쳐 시작. 시켜야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혹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잘 따지시고 써주셔야 됩니다. 야, 배쉽지? 소유격이 없어? 없어? 뭐 없어? 지원이 똥구리 지금 없어 지금 아니 내가 모르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야 약간 이 표정이 있어 자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자 아주 못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보자고 자 우리 선행사라는 게 선생님 선행사가 뭐예요? 그거 꿈을 꾸는 누구의 꿈을 받아? 뒤에 꿈이에요 뒤에 꿈이에요 봐라 아 뒤에서 다 꾸면 선행사야? 아니 뭐랑 하죠? 부사절? 응? 관계대명사 부사절이에요? 여러분 선행사라는 게 왜 이름이 선행사예요? 그렇죠 앞선자입니다. 자 앞선자인데 누구 앞에 있는 거야?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서 이제 꾸밈을 받는 말이야. 꾸밈 받는 말이 사람의 경우는요. 주격일 때 누구 써? Who. 목적격일 때는요. Who. 네. 혹은 Who나 Whom. 소유격일 때는요. Who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죠? 자 밑에 사물이나 동물입니다. 자 얘는요. Which. 나의 목적격은 which. 그 다음에 소유격, 소유격이 되면요 whose를 쓰셔도 되고요. 약간 사어긴 하지만 또 누구도 있어? of which도 있습니다. 사어입니다. 이건 약간 좀 죽어가고 있어. 근데 쓰기는 써요.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예를 들어서 see you and dog 라고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와있으면요. 두 마리. 한 명과 두 명이 나와있으면요 이때는 선행사, 이때는 관계대명사 누구 쓰냐면 대 썼어요 알았지? 여기서 위치 쓰면 돼, 안 돼? 위치 쓰면 안 돼요 그럼 나 뭐가 되는데?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대 이하로 해서 대 다음에 주어 정서를 꾸며줘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는요 대 그 다음에 얘도 대 그 다음에 소유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질문해 선생님, 그러면 사람일 때는 대 쓰면 안 되나요? 다 되죠 그럼 여기서 다 뭐가 되는 거야? 대, 정답이 되죠. 얘도 대, 정답이 되죠. 얘도 대,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없는 경우, 이거는 누구 얘기하니까? 그렇죠, 왓을 얘기하는 거. 자, 왓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선생님도 다시 정리해 줄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적고 있니? 다 적었어? 너희들 기억 속에 이거 적은 건 없었죠? 더 귀찮아진 건 더 많아질 거야. 자, 이제 더 많아. 자, 지울게요. 관계 대명사의 모든 걸 담아놨습니다. 모든 걸. 다 적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우리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인데요. 접속사 관계 대명사 차이. 자, 여러분 접속사는요 일단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뒤에.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봅시다. 접속사는 결국 이제 무슨 절이야? 옆에도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자, 관계 대명사 지금 접속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얘네 이 전체는 결국에 무슨 절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요 얘들아 얘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지 아까 전에? 그렇죠, 얘는 내가 아까 전에 형용사 자리라고 했어. 형용사 자리고 우리 접속사랑 대명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대명사는요 결국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 성분에서 하나가 빠지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고 나와 있으면은요, 아 이러니까 너희들이 헷갈렸겠. 예, 예를 들어 여기 앞이 이렇게 살짝 정없어, 살짝 공 that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이러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접속사 that은요 뒤에 아, 얘는 이 전체는 결국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얘는 명사절이죠. 얘는 명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 일단은 첫 번째 따지는 거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 두 번째 불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세요. 뒤에 보니까 문장이 1, 2, 3, 4, 5형식이 보이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명사절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보시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얘는 아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요 밑에도 써놨네. 결국 얘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야. 우리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불완전이라고 적어놓고 얘는요 결국 형용사라고 적어놔. 형용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접속에서는요 완전한 문장이고요 완전이고 얘는요 명사절 명사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녀석 볼게요. I know the girl that Peter fell in love with 이렇게 나와있고요 밑에는 I know that Peter fell in love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 대과 이 대세 차이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대세는 자 뒤에 문장 볼게요. I fell in love with라고 나와 있어요. with는 전치사인데요. 자, 전치사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혹시 성민아 얘는요 무슨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실까? 접속사 대실까? with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튀어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있어 없어? 괜찮아, 처음이니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내가 처음 왔을 선생님 처음 왔을 때 어땠냐? 그렇지, 잘 생겼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윤서야, 윤서야, 어 이거 이 대사 무슨 뜻이야?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왜 뒤에 지금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명사 아니 전치사들이 없잖아, 맞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를 끊어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나는 그 여자애를 알아. 피터가 사랑에 빠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밑에 보시면 I know that Peter fell in love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알아요. 피터가 사랑에 빠진 것을요. 우리 접속사 댁 같은 경우는요 결국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겠죠. 밑 위에 있는 관계 대명사는요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맞지? 다시 한번 피터가 사랑에 빠진 여자를 알고 있어 얘기지. 밑에 있는 녀석은요 나는 피터가 사랑에 빠진 것을 알아라는 얘기잖아. 이해됐니? 이해됐니? 좋아. 그 다음에
자,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아 제가 실수로 이거 지었어야 했는데 그냥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감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지금 장난치는 녀석을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지어도 괜찮죠 이제? 다 적었지? 오케이, 그럼 지울게. 자, 시험 문제에서 장난치는 건데 일단은요, 주격 관계대명사는요 바로 뒤에 일단 동사가 튀어나와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애다 점수다 이러면서 퍼즐러 하면 그냥 동사만 주면 아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다 생각해서 써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다 써낼 수 있어. 근데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가 튀어나왔어.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갑자기 주어 동사 왜 튀어나오죠? 절에 관계대명사 절에 관계대명사 절에 포함된다고? 자, 뭐, 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얘는요 뭐라 그러냐 여러분 저거나 관용적 삽입절입니다. 선생님 그게 그딴 게 뭔데요? 약간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다 필요 없고 추임새라 생각하면 돼요. 추임새 추임새 생각해요. Mr. Who is a teacher? 구시는 선생인데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I think 내가 생각해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잘생긴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서 약간 추임새처럼 집어넣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수식어거든요. 여러분 예문이 재수없다고 그런 표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도 말이 돼 안 돼? 말이 된다. 다시 한 번. 아니 했더니 who I think 뭐로 차이가 있을까? teaches English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나는 그 남자를 만났는데 I think teaches English 이렇게 쓰면은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보통 보통은 여러분 심표를 주거든요. 심표를 이렇게 줘요 보통은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심표를 빼버립니다. 빼도 말이 돼요. 그래도 말이 돼. 그럼 아이들이 구절만 익숙해졌다가 후 아이씨 이렇게 묶어놓다가 티치스 뭐 동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에이 이런 거 내로 막 이런 거 있다. 알았지?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이럴 때 갑자기 헷갈리면요 여기에는 얘를 그냥 지워버려. 후 티치스 이거지. 말이 되죠? 왜? 그래서 이렇게 얘 관용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아끼지 마. 이거는 아끼면 안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장난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아까 전에 Mr. Who is a teacher whom I love 라고 나와 있는데 I love 다음에 원래 힘이 나와 있는 힘이 사라진 거지, 맞지? 힘이 사라졌어요? 힘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보통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없이 튀어나와요. 하지만 아이고 내가 답을 다 써놔가지고 재미가 없네. 자 근데 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가 나온 경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후나 후수 중에서 하나 골라봐 이렇게 하나 나와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석도 안하고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아싸 사형식이네 아싸 개이득해서 후수 찍었다가 조심한다고. 왜? 뭐 때문에? 사형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사용식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 플러스 전치사 아까 전에 나와있던 이 전치사 여기 있는 거죠. 얘는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대세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이죠. 그러면 대 생략 가능해?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건 거의 다 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대명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관계대명사 누구지? 후부터 어디까지야? 시 그치 시까지죠. 자 시까지예요. 그럼 얘는 자 선행사 지금 꾸미시는 게 누구죠? 얘 꾸미시는 게 누구야? A person이죠. A person이죠. 선생님 선행사 우리 관계대명사는요 앞에다가 무조건 선행사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선, 얘가 선행사예요. 얘가 선행사인데 여기에 있는 게 전치사의 꾸밈을 받고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맨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렇게 외우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닥치고 외워 이러면 짜증나잖아. 근데 내가 이거 참고로 이거 얘기한 적 있어요. 무슨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 영어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it, that 가주어진 거 왜 쓰죠? 주어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맞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영어에서 맨 앞에 주어나 긴 게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부차적인 정보 다 뒤로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뒤에가 무겁다 해서 end weight라고 합니다. end weight. 이거 end focus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튼 얘가 둘 다가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가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야. 둘 다가 꾸며주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얘가 길이, 얘가 길이. 얘가 더 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길어. 그래서 봐봐. 이제 해석 잘 못하는 아이들은 배가 공격하고 그리고 배가 다른 배를 훔치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되죠. 맞죠? 그래서 a pirate is a person 해서 이 person을 꾸며주는데 아 얘가 얘를 꾸며주는구나. 그리고 혹시나 보통은 진짜 글 잘 쓰면 내가 who 쓰는데요, 여기다 이제 좀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that이라고 that이라고 여러분 주는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관계대명사 이게 얘기해줄 필요 없나? 알겠다. 자, 여러분 제가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시죠? 뒤에서 앞으로 하고 계시죠? Pirate 해적은요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attacks and steal from other ship. 다른 배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훔치는 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맞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말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관계대명사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석했어? 그냥 추임새로 뭐 집어넣어? 그냥 어떤을 집어넣으세요. 어떤을 집어넣었던 거 기억나? 이게 뭔 개소리야 선생님? Had 네. 아니 내가 조금만 넣을게. 조금만 넣을게. 아니 4분 남았어. 아직 4분 남았어. 4분 더 내줄게. 이거 오늘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라네요. 아, 안 되는데. 볼게요. 자, 해적은요 지금 봐봐. 자, 집중. 해적은요 지금 배 위에 있는 사람이래요. 자, 해적은요 배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자, 그 다른 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훔치는이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죠? 그러면 생각해봐. 다른 배를 공격하고 훔치는 거니까 여러분 배 위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떤이라고 관계대명사 나오면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 필요 없이 그냥 어떤이라 해석하면 100% 맞아요. 이거 실패가 없는 해석이에요. 알았죠? 어순으로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좀 여기서 좀 직통치켜나 이런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넘길게요.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관계대명사 나올 때 어떤이라 해석하는 거 괜찮고요. 참고로 이거 그냥 동시통치에서도 이렇게 하는 쓰임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그래. 진짜. 자. 몇 점째니? 괜찮아. 선생님은 자세히 해주는 거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들 같고. 자, 그러면은요. 괜찮아. 내가 안 계시는 거지. 자, 여러분 개선조영법, 해선조영법이 있는데 얘들아 일단은 얘는 일단 결론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개선조영법과 한정조영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결론은요, 관계대명사 대신요, 관계대명사 대신요 개선조영법을 쓸 수 없다. 미추천생 일단 결론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개선조영법 한정조영법이라 나와 있는데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밑에 있는 녀석은 쉼표가 있는 녀석을 계속적 용법이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관계대명사 get은 못 쓰거든요. 여기 자리는 못 들어가고 여기 자리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킹밤 내 맞고요. 얘들아, 그냥 예전처럼 30분 더 하면 안 되냐? 이거 안 했었어. 아예. 아, 저번에 주기만 했었었어. 주기만 하고 앞에만 하지 않았어. 어, 뒤로. 어, 그것만 했잖아. 어, 그것만 했었어. 자, 여러분 일단은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주. 다음 주, 아니 우리 수요일날 오잖아. 수요일날 이거 갖고 오잖아. 조금만 할게 이거.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요. 아이씨. 아, 근데 원래 괜찮아. 관계대명사가 원래 좀 오래 걸려요. 95, 96, 96. 숙제를 낼 수 없네. 나한 게 없어가지고. 아, 저희 넘었잖아. 아, 여러분. 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거 있죠? 이거를 공책에 적어봅시다. 괜찮지 않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좋은 생각이 아니야? 옛날에 로이 챔버네 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오! 부원장님 했던 거 봐서 해야겠네. 자, 우리도 합시다. 좋은 생각인가? 자, 여러분 숙제는 일단은 95쪽, 96쪽 하는 게 숙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랑 지금 정리한 관계대명사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치아 노트 필기 한 번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 아이패드를 쓴다고 몰라. 그냥 무겁지 않았어. 아, 이거 좀 검정도 돼. 아, 오케이. 얘 빠르잖아요. 어? 얘 빠르잖아. 아니,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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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인데 질문. 질문 있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훅 나갈 거예요. 그로로. 자,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